안녕하세요, BG10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스테이지는 5-4 스테이지입니다. 5-4 스테이지는 보스방에서 고정이 아니고 확률 반반 확률 게임을 하는 그런 스테이지라서 조금 공략이 힘든 스테이지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번에 사용할 멤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멤버들은 이렇습니다. 전열함 하나, 전신도 하나, 항전도 하나 있고, 중포도 하나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전열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 두 개는, 한 개는 경항공모함이고, 하나는 그냥 항공모함인데요. 이번 스테이지는 항모를 한 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모를 두 대 쓰면 샛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경모를 한 대 썼고요. 또, 보스방 앞에서 잠수함이 한 척 나옵니다. 대장하기 위해서 한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는 색적 제한이 있거든요. 그 색적 제한 맞추기가 쉽습니다. 색적이 되게 높아요. 64죠. 레벨 훨씬, 레벨 비슷한 게는 40도 64만 천하일 거죠. 그래서 색적 맞추기가 쉬워서 홍보들을 두 대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테이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5-4 스테이지인데요. 이 양쪽으로 첫 루트는 랜덤입니다. 근데 네, 제가 짠 대로 1항로에 1경로를 포함한 나머지는 주력항대로 구성하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적 이걸 233만 맞추면 상관없거든요. 색적제한 233이거든요. 색적제한 233 맞추고 항로는 2대 이하, 2대 사용하면 한 대까지만 사용하면 이 스테이지는 조건을 다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없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가면 항모가 2대 이상 있으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항모가 2대 이상 없으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뺑뺑이를 넣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 지점에서 색적 그걸 합니다. 색적이 233 이상이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밑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적이 233 이상 맞추고 항모를 1대 이하로 사용하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보스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로 들어갔네요. 처음 이었을 때도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이번 판은 운이 좋게 쉬운 거죠. 히블린의 첫 판부터. 제가 요즘 모니터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한 땅만 다 좋은데 TV를 너무 잘 해요. 전함선 이렇게 넓게서 물린 바는 콜로라도가 좋죠. 그렇지만 공수가 구축함 조합이라서 어떻게든 다 끊을 수 있었어요. 항모가 나온 조합이죠. 항공 전함이 갖고 있는 스킬입니다. 얘가 내격기 응급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가 내격기 응급력을 떨어뜨리는 잠에 공판이 구려가지고 스킬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공판이 좋아서 제가 이에 쓰고 있는 이유가 화력이 괜찮거든요. 2주 공기 철갑탄 화력이 얘랑 똑같아요. 휴가랑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분기는 133 맞추면은 F로 가죠. 바로 G로 가요. 문제는 G가 아니지. 네, 윤영진이죠. 윤영진은 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배들은 쩔어야 됩니다. 근데 땅이 있어요. 항공모함들 지금 윤영진의 화력 검수를 영향을 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까지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매도 100번만 100번만 내경이 실패로 대장 실패로 성공했죠. 이제 남은 두 번째 공격에서 60은 조금 빡... 오! 새로운 애다. 저 이제 깼습니다. 플래처를 얻을 수 있겠군요. 이치 이게 방금 보셨듯이 반반이라 가지고 이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내줬네. 단종진 합시다. 수방에선 단... 전통의 단종진이죠. 저기 항모가 안 나와가지고 두번 들고 갔는데 두번 다 이구성 이었을 때 그것보다 약한 함대로 팀을 이겨가지고 에이스이거든요. 저 하나나 들어있어. 아 제가 에이스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나 친구들 야전에서 저기서 맞죠? 무난하게 조금 쫄리긴 쫄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5-4 스테이지 클리어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그 리허설 전에 에잇을 따가지고 조금 함대를 강화시키긴 강화시켰는데요. 5-4 90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80 70-80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레벨이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성급의 전함들이 아니고 더 좋은 전함들을 쓰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4 스테이지 공략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